강원 영서 지역의 집중호우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농경지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도내 피해 농경지가 500헥타라를 넘었는데 특히 추라기를 맞은 과수농가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수원 바닥에 썩은 복숭아들이 나뒹굽니다. 추라 시기를 놓친 복숭아들이 점점 무거워지다 떨어지는 겁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치워도 돌아서면 그대로입니다. 떨어진 복숭아에서 균이 퍼져 멀쩡한 복숭아로 옮길 수 있어 바로 묻어야 합니다. 여기에만 1.5톤가량의 복숭아가 묻혀 있는데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구덩이입니다. 봄부터 잘 키워 이제 내다 팔 때가 됐지만 판로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에 축제도 취소됐고 50일 가까이 비가 내리면서 일조량이 부족해 당도를 보장할 수 없다 보니 주문량도 급감했습니다. 참담하죠. 매미와 루사 때도 이거 이렇지는 않았었어요. 단기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 이렇게 장시간 오는 것이 농작물에 최고 안 좋은 거거든요. 밭작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깨밭에는 물이 차면서 깨가 밑동부터 까맣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확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비는 대고 오고 뭐 어떻게 물 뺄 수도 없고 바라보고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농경지가 벌써 500헥타르가 넘는데 오늘 밤부터 또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뒤 급증하는 병충해 걱정까지. 무심하게 내리는 빗줄기에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